아,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히 한국 통합 80 한국 팔씨름 통합 랭킹 2위 나무택 선생님께서 방문하셔서 같이 시간을 보냈고요. 이때다 싶어서 직접 제가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영광이죠.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팔씨름에서 사실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랩이에요. 왜냐면 테이블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다 스트랩 경기를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영상에서 손이 서로 미끄러지면서 이제 슬립이 난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손에다 뭘 묶습니다. 탑롤러 같은 경우에는 서로 빠져서 스트랩 경기로 가게 되고, 탑롤 대 훅 경기에서는 후커가 좀 불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스트랩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이 탑롤, 로우 탑롤의 경우에서도 로우 탑롤러가 스트랩을 유도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승전이나 이제 큰 경기를 보면 대부분 다 스트랩 매치로 가게 됩니다. 자, 우선 스트랩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보시면은 네, 여기 실비스라는 로고가 있고요. 팔씨름 운동기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이고 거기서 나온 실비스 스트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는 스트랩을 어떻게 묶는지 그거 하나, 그리고 스트랩이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스트랩이 이제 없는 팔씨름 유저분들, 유저라고 해야 되나? 팔씨름꾼들, 이런 분들께서 스트랩 없이 또 이제 임시방편이지만 이용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이 두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랩은 경기를 함에 있어서 이거를 잘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승패가 아예 뒤바뀌는 경우가 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스트랩 매는 방법은 주심이 있는 방향에서 이 버클이 가게 되고요. 버클을 너무 위에다 매도 밑에다 매도 좋지 않아요. 자, 이 정도 중간 정도 되는 데다 놓고 이 뒤에 있는 선이 솜 사이로 들어가서, 네, 잠시만 잡아주십시오. 버클이 있는 선수의 손목부터 매게 됩니다. 그리고 손목 밑을 지나서 반대편에 버클이 없는 선수 손목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하나 뭐냐면 이 가장 밑에 있는 끈이 있죠. 이 사이로 집어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버클이 있는 쪽이 상당히 불리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몇 년 전에 이런 게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결을 해볼게요. 하도 써서 끝이 다 닳았어. 그래서 위로 쭉 들어 올리셨다가 반대편으로 크게 당기면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유리하게 매는 법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건 따로 콘텐츠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맨 상태에서 서로 잡게 되면 엄청 뻑뻑해요, 손도. 그래서 처음 스트랩 매치를 해보는 사람 혹은 스트랩을 이용해 보는 사람은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근데 팔씨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지 안정적으로 좀 묶였구나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트랩 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아까 이 위치가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이게 위로 가면 손에 간섭이 생겨요. 네, 그리고 너무 밑으로 가면 아파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손에 간섭이 없게끔 떨어지게 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손목 여기 뼈에서 1인치까지 높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롤에. 그래서 나는 위가 좋다 하시는 분은 위에다 묶으시는 거고, 나는 밑이 좋아 그러면은 최대 1인치까지 밑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제 타이팅을 한 다음에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연습용 스트랩이에요. 찍찍이를 양쪽에 붙였고요. 폭이라든지 이 재질은 너무 넓거나 딱딱하지 않은 게 좋아요. 왜냐면 넓으면 매기도 불편하고 손가락 서로 이렇게 마주 잡는 이 엄지 부분에서요 썰려요, 손가락. 여기 엄청 아파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으면 마찬가지로 엄청 아파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부드러운 재질로
하시는 게 좋고, 폭은 약 한 2c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묶는 방식은 똑같아요. 이 찍찍이를 없는 거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찍찍이를 원래 붙이고 하는 건데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 처음 끝이 짧은 쪽이 버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묶습니다. 버클 있는 쪽 손목, 밑으로 해서 버클이 없는 쪽 손목, 그리고 밑으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손목을 묶고요. 밑으로 지나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요 밑에 한번 당겨주세요. 서로 이렇게 손바닥을 붙여서 확실하게 밀착을 시켜서 당긴 다음에 그냥 둘러요. 쭉. 네. 둘른 상태에서 잡습니다. 잡으면 서로 엄지가 여기를 딱 누르고 있기 때문에 스트랩의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엔간에서는 안 풀려요. 한 사람이 놓거나 양쪽에서 같이 놓지 않으면은 안 풀립니다. 근데 이제 안 풀리다 뿐이지 유격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놀아요, 이 안에서. 그래서 이제 손바닥이 벌어진다든지 불안정한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스트랩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낫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를 이용하신다고 하면 평상시에는 슬립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손이 풀리면서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억지로 묶여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치지 않을 상황에서 다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손이 빠져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에도 묶여있기 때문에 더 힘을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뚝심팔씨름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서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치거나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이거를 숙지하신 후에 아, 이 정도 힘에 내가 이 정도 대응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된 후에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일반 스트랩이 좋다. 이게 없을 때 학교에서 뭐 갑자기 한다든지 난 돈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계속 텀블러들이 슬립 나면 네가 쓰냐 누가 쓰냐 답이 안 나죠. 그리고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 변화된 환경에서 이 스트랩이라는 환경에서 조금이나마 적응을 하고 하셔야지 부상의 위험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애매한 상황이 되면 그냥 지세요. 우리는 앞길이 아직 창창하죠. 그래서 지고 또 이기면 되잖아. 근데 그거를 안 지겠다고 막 하다가 다치면 그거만큼 객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 대회나 프로 선수나 큰 대회면 모르겠는데 우리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져줘. 네, 그리고 다음번에 이겨. 네,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그러면서 서로 세지는 거니까 목숨 걸고 하지 않을 것.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남우틱 선수님께서, 사랑하는 남우틱 선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박수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쫄라볼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다음번에 요 스트랩을 이용해서 더 강하게 팔씨름을 할 수 있는 법, 혹은 내가 약하더라도 이 스트랩을 이용해서 이길 수 있는 법, 내가 불리하게 시작하지 않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